제4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공백.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공백. 마태복음 1장 족보 제3기에는 실제 역사와는 달리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왕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형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는 요시아가 여고니아를 낳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고냐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에서는 수룹바벨과 아비웃 사이에 생략된 대수가 발견되고 아비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사이에도 생략된 대수가 있음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빠짐없이 기록된 혈통적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나타내는 언약적 족보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제3기에 생략된 대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 2기에서 생략된 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 정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모든 세대가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족보 사이사이에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과 제4권 영원한 언약 속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와 제2기에서 생략된 대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서 생략된 대. 제1기의 연대기적 구성은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의 헤브론 통치 때까지로 주전 2166년부터 주전 1003년까지 약 1163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서 생략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생략된 기간, 애굽 생활 430년 대부분. 마태복음 1장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는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생활 430년 대부분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략은 역대기 족보와 룻기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람은 헤스론의 아들로 역대상 2장 9절에서는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은 역대상 2장 25절에서 맏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스론과 람 사이에는 생략된 대수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헤스론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그의 가족 70명의 명단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헤스론과 그 아들 람은 애굽 생활 430년 초기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손의 아버지 아미나답은 아론의 장인으로 애굽 생활 430년 말기의 인물입니다. 또한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은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헤스론과 람은 애굽 생활 430년의 초기 인물이요, 아미나답과 나손은 애굽 생활 말기 인물이므로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 대부분이 통째로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종노릇한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생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생략된 기간, 사사시대 중 약 300년.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나오는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도 사사시대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략은 역대기 족보와 룻기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가나안 입성 초기의 인물이며 그녀와 결혼한 살몬 역시 가나안 입성 초기의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의 인물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전 1040년에 출생하였습니다. 만약 한 세대를 약 25에서 30년으로 계산한다면 오벳이 출생한 때는 약 주전 1100년에서 1090년으로 사사 입다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입다는 암몬의 공격에 대하여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차지해온 땅을 이제 와서 암몬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는 가나안 정복 기간 16년을 포함하여 사사시대 가운데 약 300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하여 버림으로 그 시대의 영적 암흑상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서 생략된 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의 연대기적 구성은 다윗이 예루살렘 통치를 시작할 때부터 여고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로 대략 406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세 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족보와 비교해 볼 때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3대가 빠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와 아사리아는 동일 인물입니다. 역대상 3장 11절 12절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리아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여기에 아하시야를 이어서 6년간 통치한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넣으면 4명의 왕이 족보 제2기에서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아달랴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하시야와 요아스와 아마샤는 아달랴로부터 3대에 이르는 자손들이었습니다. 둘째,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셋째, 죽음이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명의 왕을 족보에서 빼심으로 언약의 등불을 소멸하라는 왕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에서 생략된 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연대기적 구성은 여고냐 때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약 593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 제2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를 전후로 기록되지 않은 세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와 여호야긴 사이에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기록되지 않았고 여호야긴 다음에 왕이 된 시드기야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스룹바벨과 아비우 사이에 생략된 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3장에 나오는 스룹바벨 자손들의 족보에 아비훗이라는 이름이 없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비훗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도 연대를 계산해 보면 생략된 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에서 생략된 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리할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도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1. 제3기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여러 증거. 1. 제3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는 여고냐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14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는 주전 597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때는 보수적인 견해에 따르면 주전 4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는 14대 안에 593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생략된 대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제3기 각 세대의 간격은 평균적으로 대략 46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인 25에서 30년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에도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누가복음 족보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는 다윗 이후에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되고 누가복음 족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족보에서 솔로몬부터 예수님까지는 27대요. 누가복음 족보에서 나단부터 예수님까지는 42대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족보는 다윗의 혈통에서 뻗어나간 서로 다른 계통의 족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당시까지 보존되어 온 정확한 족보에 근거한 것입니다. 동일한 기간에 마태복음 족보가 누가복음 족보보다 15대나 모자란 것은 마태복음 족보에 생략된 부분이 많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3. 역대기 족보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기록된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는 스룹바벨의 후손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따르면 스룹바벨의 계보는 스룹바벨,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류에네, 호다위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스룹바벨 다음에 아비훗으로 이어집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스룹바벨 자손의 족보에 아비훗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매우 특이한 점으로 마태복음 족보에서 여러 대수가 생략되었음을 추론케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비훗은 스룹바벨의 친아들이었지만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스룹바벨의 아들들의 이름과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족보에서 스룹바벨의 자녀는 이남 일녀, 무슬람, 하나냐, 그 매제 슬로밋과 다섯 사람 하수바, 오헬, 베랴기야, 하사디야, 유사페셋으로 총 7남 1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스룹바벨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훗이 빠진 것이라면 스마야의 아들의 이름이 5만 기록되었는데도 6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스룹바벨의 자녀도 5사람이 아니라 6사람이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아들들의 이름과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볼 때 아비훗이 스룹바벨의 친아들인데 족보에서 빠졌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스룹바벨의 자손을 소개할 때 딸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더욱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제 제3기에서 빠진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